만약에 한 100만 년 전 혹은 뭐 1000만 년 전 이때로 돌아가면 다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구는 혹은 우리 인류는 만들어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봤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듣듯이. 네네. 테이프를 다시 되감아서 지구의 이 생명 진화 역사 한 40억 년을 다시 재생을 하면 지금과 비슷한 생물들이 출현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생물들이 출현할까? 대장균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진화를 실험을 한 거거든요. 새로 진화한 대장균이랑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번지 지윤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서 진화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과학자분들과 함께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 몇몇 저 댓글들 궁금증 해결하고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생물이 진화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다. 만약에 방법을 알게 되면 하늘을 나는 형태로 우리가 좀 진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있던데 진화라는 거는 왜 하는 겁니까? 진화는 이유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빛이 왜 3 곱하기 10의 8승 뭐 속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단위를 붙이셔야 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단위가 헷갈려서 킬로미터 퍼 세기죠? 네. 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이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하는 게 말 자체가 굉장히 보면 오해 여지가 있는 영어로는 이볼루션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진화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또 책의 거의 끝에. 다윈이 쓰던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진화라는 말을 자주 쓰게 했는데 다윈은 약간 일부러 오히려 피하는 쪽이었고 네. 왜냐하면 진이 얘를 진보할 때 더 나은 것으로 변화하는 게 진화? 못한 것으로 변화한 건 퇴화? 이런 약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하자면 생물 집단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진화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퇴화도 진화예요. 키가 커지는 것도 진화하고 키가 작아지는 것도 진화고 뇌가 커지는 것도 진화고 뇌가 작아지는 것도 진화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생물은 다 계속 변하거든요. 뭔가 기능이 더 추가되고 더 네. 최신에 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변화네. 변화. 네, 변화예요. 그래서 원래 다윈이 썼던 단어도 모디피케이션이에요. 네. 적응 정도 하면 될까요? 적응은 진화의 한 종류예요. 모든 진화가 적응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화와 적응도 완전히 다른 건데 진화는 적응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라고 하면 예를 면 이제 갑자기 한 쌍이 어느 섬에 가서 새로운 인류 집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적응적이지 않은 게 우연히 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비적응적으로 진화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응을 안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는 생명 유지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고요, 가끔은. 자연 선택의 힘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할 때는 비적응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계속해서 모든 생물 집단이 환경에 더 적합한 쪽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되게 생물이 진화가 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 선택은 다양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는 다양성을 줄인다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이들 중에서 특정한 변이만 선호하는 거잖아요. 자연 선택은 별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다른 형태나 기능을 가진 애들은 도태가 돼버리니까 다양성이 그 순간에는 줄어드는 것처럼 네. 보여요. 근데 계속해서 다양성이 끊임없이 출현하는 이유는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100%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갈 때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다양성이 늘어나고 돌연변이는 좋고 나쁜 게 없이 그냥 랜덤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거 환경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게 자연 선택인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다 돌연변이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만들어냅니다. DNA 복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DNA 복제도 완벽하지 않고 자외선이나 화학물질 같은 것 때문에 DNA에 변이가 생겨요. 살면서 혹시 생기는 유전자 변이 같은 게 후대로 전해지기도 합니까? 내가 살면서 뭐 이상한 걸 많이 먹어갖고 유전자가 좀 변형이 됐어요. 그런 애들도 혹시 뒤에 후대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이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정프로님의 정자에 있는 DNA에 변이가 생기면 그거는 다음 세대로 물려지죠. 그러니까 생식 세포에 생기는 정자나 난자에 생기는 변이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 피부에 생기는 것은 그 변이는 안 넘어가죠. 왜냐면 여기서 얘는 끝이니까. 생식 세포에 생길 만한 애들은 뭐가 있을까요? 화학물질들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변이 뭐 방사능 뭐 그런 방사능 거. 특히 방사능 네. 아, 방사능 쬐면 그렇죠. 방사능 들어있는 뭐 회목 이러면 생길 수 있겠죠. 굉장히 저 정치적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과학적으로 회 아니고 햄 먹어도 방사능 햄 먹어도 네. 해가 아니라 햄으로 하죠. 햄. 제가 저
어떻게 해서 거기를 보시면서 너무 뻔히 보고 있어. 허리를 다쳐서 이쪽에 막 엑스레이를 한 5,000장 찍었어요. 계속 허리가 아파갖고. 그럼 혹시 변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의료용 방사선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엑스레이 뭐 세기가 안전하냐 아니냐 할 때 기준 중 하나가 이 돌연변이 일으킬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 이렇게 공항에서 통과할 때 몇 불 빼주잖아요. 네. 라돈 팔찌를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어요 제가. 방사능이 많이 나왔나요? 라돈 좀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나오겠죠. 걔를 막 주머니 항상 내 차고 다니면서 이쪽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일들도 하여튼 생식세포에 만약에 영향을 줬다면 얘는 후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생식세포에 문제를 줘서 정자가 너무 입구가 됐다 그러면 걔는 아예 생식 성공을 못하겠지만 애매하게 영향을 줘서 정자가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수정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근데 나쁜 걸 먹거나 이렇게 방사능을 쬐거나 하지 않아도 항상 DNA는 복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변이가 항상 생깁니다. 그 방사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태양풍 아니에요? 태양풍? 아 그쵸. 태양풍이 지구로 뭐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는데 그거 잘 막아주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막아주는 게 좀 어설퍼지거나 하면 우리 지구에도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이제 지구의 경우에는 자기장이 있다 보니까 지구 자기장으로 태양풍 뭐 우주 방사선 이런 걸 막아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구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거 역시 또 이제 정프로님의 정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모두 다 제 정자에 맞으시는 이 태양풍도 되게 재밌는 게 태양풍도 물론 위험한 존재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부터 또 태양계를 지켜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태양풍이? 네. 태양계를 또 벗어나면 더 고에너지의 입자들로 가득한 은하계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은하계 공간에도 뭐 블랙홀도 존재하고 중성자별도 막 빛나고 있고 이런 고에너지 감마선, X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또 그것으로부터 태양풍 자체도 우리 태양계 바깥으로 그 입자들을 밀어내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X선, 감마선 뭐 이런 친구들은 지금 수백억 년 혹은 뭐 그 이상 계속 뭘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인 거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질량에서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 자체가 왜 밝게 빛나고 있을까? 어떻게 그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질량이 쭉 수축을 해서 그 중력 에너지가 내부의 열로 전환이 되었던 거고 그 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계속 꾸준히 잘 타고 있는 거죠. 저 아까 태양풍 얘기할 때 태양풍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를 들어 DNA의 변이율이 너무 낮아져서 진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게 되게 사실 묘한 게요. DNA를 한번 복제할 때마다 생겨나는 돌연변이율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물리적 상수처럼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DNA가 있으면 DNA를 복제하는 복제 효소가 있거든요. 이 복제 효소의 구조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정확도를 더 떨어뜨리는 진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진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적정한 돌연변이율이라는 게 있을까? 전체 생물을 관장하는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태양풍이 뭐 이때 달라져서 돌연변이율이 떨어진다면 생물은 사실 높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요. 적정한 돌연변이가 지금까지는 혹시 지구에는 적정히 유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건가요? 돌연변이율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아주 강한 자연 선택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되게 각박한 열악한 환경을 주면 그 슈퍼 돌연변이 그런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돌연변이 얻을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애들이 또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 환경이 촉박해지면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길을 쓰고 새로운 길들을 찾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생물이 이제 길을 쓰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요. 그 돌연변이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애들이 선택이 되는 거죠. 사실 확률적으로 로또를 더 많이 사면 로또를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로또 자주 사세요? 한 번도 사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왜 안 사요? 그런 확률 게임을 하고 싶진 않다? 아니요 그냥 불행해질 것 같아서. 로또를 사면? 아 되면. 되면? 네. 아 되면 절 주세요. 될까봐 아직 안 사는 거예요? 될까봐 걱정이지. 될까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죠. 아 그래요? 우리 저 박사님은 로또 사세요? 가끔 사죠. 사시고. 예. 지은배님은? 저도 안 사봤습니다. 한 번도? 네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안 될 기대값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아. 근데 그 로또 사면 주말에 하잖아요. 그 날까지 며칠 동안의 그 행복 기대감 그거의 가치로는 저는 뭐 1,000원을 내고 그 가치를 충분히 뽑는 것 같습니다. 뭐 통계 물리학자 공개하는 로또 이런 기법 이런 거 아 잘 나오는 번호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번호를 나도 사면 1등에 당첨됐을 때 당첨금이 적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은 번호를 골라야 돼요. 아 혹시 걸리더라도 나 혼자 먹으려면 예.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1, 2, 3, 4, 5, 6 연달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일주일에 10,000명이 그렇게 쓴답니다. 그럼 1, 2, 3, 4, 5, 6 적어내면 돼봤자
몇 병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런 번호를 적지 말자. 그럼 피해되려고. 근데 어쨌든 어떤 걸 사더라도 번호를 어떤 번호를 고르더라도 확률은 다 800만 분의 1 정도로 다 똑같죠. 아, 1, 2, 3, 4, 5, 6을 사든 뭐 네. 6, 7, 32 뭐 이렇게 사든 사람들이 안 고를 법한 번호는 몇 번이에요? 그 지금 얘기하면 그게 많이 고르면 내가 그냥 그 뭐죠? 랜덤으로 하는 게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과학 이야기. 오늘은 이제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만약에 한 100만 년 전 혹은 뭐 1000만 년 전 이때로 돌아가면 다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구는 혹은 우리 인류는 만들어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 요거는 판단이 가능합니까? 네, 이게 사실 진화 생물학에서 가장 재미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키워드거든요. 얼만큼 우연이 세냐 혹은 필연이 세냐. 필연이 세다면 돌렸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대중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도킨스만큼이나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중에 스티븐 제이 골드 이제 타계하신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쓴 원더풀 라이프라고 한 책에,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봤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듣듯이. 네네. 테이프를 다시 되감아서 지구의 이 생명 진화 역사 40억 년을 다시 재생을 하면 지금과 비슷한 생물들이 출현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생물들이 출현할까? 또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종이 출현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사고 실험을 하고 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단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공룡이 없잖아요. 공룡 시대가 끝난 사건이 어떤 생물들의 내적인 어떤 진화의 어떤 그 패턴보다는 그 운석이 와가지고 중생대를 유카탄반도에 하면서 중생대를 끝내면서 공룡 시대가 끝이 났거든요. 만약에 그때 운석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공룡이 지배하는 세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의 어떤 내재적인 그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운석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이 전 지구의 생물의 풍경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면을 따질 때는 우연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적응과 진화의 귀결이라 생각하는 사고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스티븐 제이 골드의 사고 실험이었고요. 이것과 정반대로, 그럼 진화 다 우연이냐 랜덤이냐, 그거 아니다. 진화에도 마치 물리 법칙처럼 네가 사과를 100번 떨어뜨리고 1000번 떨어뜨리고 1만 번 떨어뜨리건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다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그런 것처럼 진화에도 그러한 어떤 법칙적인 거 패턴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흥미로운 연구가 이 렌스키라고 하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의 하신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 실험이 제 나이와 같습니다. 벌써 60년이다. 오래된 실험. 이 실험이 서울 올림픽 열렸던 88년도 2월에 시작됐거든요. 88년생이세요? 네. 아, 한참 동생이시네. 아, 그렇게 보이죠? 아, 88년생이에요?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 노안이시네. 88년생이에요. 저보다 13살 어려. 아, 진짜 88년생이에요? 아, 그때도 사람들은 태어났구나. 네. 요즘 학생들은 월드컵 때 없었던 애들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네. 네. 제 대학에 간 게 86년이에요. 네. 88년생이시구나. 네, 그래서 아직 그때부터 무슨 실험이 있었다고요? 그때 되게 쉬운 실험을 한 거예요. 뭘 했냐면 대장균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원래 키우던 조건에 들어가는 포도당보다 90%를 줄인 거예요. 대장균 입장에서 화가 날면 하겠죠. 갑자기 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네, 1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 조건으로 준 다음에 대장균을 얼려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얘를 10분의 1로 준 조건에서 계속 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대장균이 새로운 이 각박한 저당 조건에서 어떻게 적응하나를 네. 본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무슨 결과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엄청 재밌는 이 필연을 입증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진화를 실험으로 한 거거든요. 네. 또 인간을 가지고 진화하려면 몇 백만 년이 걸릴 텐데 얘는 세대가 하루에 몇 세대를 가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의 원래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 대장균이 있으면 얘를 12 튜브로 나눴어요. 그럼 12개를 포당을 10분의 1로 줄인 조건에서 계속 얘를 얼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비실거리고 잘 못 자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돌연변이가 출현하고 그게 적응에 도움을 줘서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적게 먹는 거에 적응한다고요? 당이 적은 조건에 자기 대사 회로 같은 거를 다시 조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래 조상, 풍부한 포도당이 있었던 조상 얼려놨으니까 언제든 실험할 수 있잖아요. 새로 진화한 대장균이랑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 자라냐. 아, 네. 조상은 다시 넣으면 어, 뭐야 왜 이렇게 당이 없어 하면서 빌빌거리는데, 적응한 애들은 어, 나 여기서 살아봤지 하면서 이렇게 잘해서 그 상대적인 이 적응도 조상종에 비해서 점점 적응하는 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학적, 물리학적으로도 생물 물리하는 사람이 계산해본 게 처음에 엄청 빨리 적응해서 처음에 그 적응도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느려져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추세를 계산해보니까 무한히 올라간다고 해요. 느려지긴 하지만 무한히 올라간다. 그 이야기는 진화의 필연을 결론 낼 수 있는. 여기서 필연은 뭐냐면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적응도가 다 올라가. 12개를 다 키워도 12개가 다 적응도가 올라가는 일단은 필연적인 패턴이 보이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장균의 DNA를 시퀀싱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다 얼려놓고 있었으니까 그 DNA를 이제 이 12지파들을 다 DNA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는 동안 DNA에 있는 어떤 유전자들의 변이가 생겼지?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랜덤이라고 하면 똑같은 데 변이가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면 변이는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같은 유전자들에서 변이가 계속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일 10분의 1로 줄이면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필연적인 패턴 12개를 해도 비슷한 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응을 하다 보면 인위 선택인데요. 인위 선택을 해나가다 보면 갑자기 쪽 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보여요. 적응도가. 왜냐면 어떤 돌연변이를 얘가 획득했기 때문에 얘가 적응도가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얘가 이 세대를 우리가 5000세대라고 합시다. 그 5000세대에 적응 돌연변이가 출현해서 선택이 돼요. 그럼 4000세대를 다시 녹이는 거예요. 다시 실험하는 거예요. 시간 테이프를 진짜로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 사고 실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똑같은 유전자에 또 변이가 생기나? 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겨요. 와. 위치는 다른데 생기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완벽한 필연이냐 그럼 다 정해져 있냐가 아닌 게 만약에 너무 멀리 돌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필연의 창 윈도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재밌는 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우연한 사건 때문에 이러한 변이가 유리하다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우연한 변이를 앞으로 가버리면 이 우연이 없어서 이 필연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연이냐 필연이냐가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 다 짬뽕돼서 일어나는. 네. 그러면 다시 뭐 시간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같은 모습일 가능성은 낮겠군요. 완전히 지구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고 했을 때 인간이랑 완전히 똑같은 종이 출현할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언제쯤으로 되돌리면요? 처음으로 돌린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완전 처음으로. 아 그럼 뭐. 사실 이것도 재밌는 거죠. 뭐 언제쯤 우리가 50만 년, 100만 년, 뭐 200만 년, 300만 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언제쯤 돌려야지 우리같이 지적인 이런 종이 출현할까? 이거는 거기 고민해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만 년 정도 돌리면 저는 비슷한 지적인 유인원이 출현할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완전히 생명 역사를 처음으로 거꾸로 돌린다고 했을 때 분명히 반복되는 큰 패턴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산소를 이용해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네. 생명들이나 아니면 다세포 생물들 이런 것들은 출현할 수도 지구랑 똑같은 조건에서 이거를 리플레이 한다고 한다면 공룡이 만약에 지금 살았어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확률이 훨씬 떨어졌을 것 같아요. 공룡이 있었으면? 네. 우리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포유동물이 번성한 게 결국은 공룡이 멸종하고 자리를 비워줬기 때문에 아 포유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 게 사실은 공룡들이 없어져서 그런 거니까 네,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뭐 물리학이고 뭐 천문학 이런 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겠네요. 그죠? 공룡이 하고 있겠죠. 공룡이? 아 그럴까요? 공룡도 우리처럼 똑똑해질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공룡은 왜 문명을 이룩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얼마 전에 썼었는데 인간들이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어려운 일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지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찰나와 같은 순간이거든요. 생명 역사가 40억 년이라고 하면 인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침팬지나 이런 공동조상부터 갈라진 게 길어야 천만 년 전인데 정말 찰나 같은 시간이고 공룡은 뭐 1억 년 이렇게 번성을 했기 때문에 공룡에서도 인간만큼 똑똑한 그 애들이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생물학자로서 보면 커다란 복잡하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인 뇌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화가 공룡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네. 답이 나왔어요? 답은 공룡한테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물어보실 건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꾸로 우리를 봤을 때 엄청 똑똑한 게 도움이 되나? 아 생존 자체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제 지능이 더 높은 지능을 가진 혹은 더 커다란 두뇌를 가진 그런 이제 개체들이 출현하려면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그런 애들 더 많이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출생률 기준, 자녀 수 기준으로 이렇게 쫙 인간들을 줄 세웠을 때 두뇌 크기 혹은 지능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출생률과 비례해서 쫙 줄 서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왜 우리가 이 유전자의 이 속박에서 우리가 애를 낳고 잘 키워야 돼? 그냥 우리 인생 즐기고 애도 안 낳고 말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개체가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면서 번성해야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애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유리한 하는 거죠, 진짜.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완전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신체 크기도 지능의 발전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룡 이야기 보면 랩터같이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똑똑한 공룡인 것처럼 표현되거나 기록되거나 묘사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상을 해보면 애초에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큰 공룡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자체로 봤을 때 별로 위협을 당할 일이 없을 테니까 지능이 엄청 높게 발전될 필요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덩치가 작은 애들은 그 덩치 큰 공룡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또 어떻게든 피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집단 생활을 해서 뭔가 타파를 하거나 이런 식의 전략도 그들에게는 또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일종의 좋은 진화합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한 피지컬 크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좋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사회적 뇌 가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사회적 뇌? 예,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발달한 이유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화했을 리는 없잖아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뇌가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발달한 뇌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하다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성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생존에 그 사회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적당한 정도의 지능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그 인간이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차원이 다른 똑똑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생물학자는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린 차원이 다른 똑똑함을 가지게 된 게 어떤 분들은 뭐 불 때문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고기를 뭐 익혀 먹어서 혹은 또 언어 때문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자아를 뭐 인식하는 뭐 이런 다양한 하여튼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생물학자가 보실 때는 무엇이 우리를 동물과 다른 차원의 똑똑함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혹시 영어로는 runaway situ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류 진화 과정에서 그런 일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사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원시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했겠죠. 그것 자체가 상당히 발달한 지능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쓰기 시작하면 그게 또 더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를 잘 구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애들이 선택이 되고 그럼 더 똑똑한 애가 출현하면 더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 런어웨이 시츄에이션 돼가지고 다른 거를 계속해서 추동하면서 그런 단계가 어느 순간인가 접어들어서 쫙 진화를 했을 거다. 사회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사회적인 사고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높은 지능을 가지고 더 높은 지능이 왜냐면 그 사회성 무리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생 인류 진화 과정에서 되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박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이라는 사회성이라는 거. 언어도 그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사람의 처음 언어가 했던 역할이 음성 형태로 하는 털 고르기. 음성 형태로 하는 털 고르기. 그 영장류 집단들이 서로 이렇게 털을 골라주거든요. 그게 어떤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어가 맡게 된 역할이 사실은 그런 사회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책을 읽었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정보 처리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인류가 하늘을 보면서 똑똑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이건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네. 생각인데 우리가 직립보행이 되게 인간에게 찾아온 행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도구를 쓸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립보행이 가져다준 행운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발 짐승들 대부분 보면 특히 돼지 같은 친구들은 고개를 올려도 하늘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신체 구조상. 근데 허리가 고추 세워지고 고개가 올라가면서 지평선 위의 세계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상에서 과일 따먹고 짐승이 언제 올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하늘의 움직임과 연관되지 않을까? 별이 언제 뜰지에 그렇지. 따라서 과일이 있고 재밌다, 예. 얘네가 또 언제 쳐들어오는 네. 시기가 또 별과 연관돼 있고 이런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보면 직립보행이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행운은 말씀하신 하늘, 밤하늘을 보게 된 습관을 가져다 주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만약에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아마도 직립보행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않으면 어떤 자연의 움직임에서의 규칙성 같은 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걸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면 외계인들도 다 두 발로 걷겠네요. 네, 뭐 적어도 등에 눈이 있거나 네. 네. 아, 등에 눈이 있으면 되겠다. 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 동물원에 가서 그 유인원관, 용장류관 있잖아요. 원숭이들 있고 침팬지 있고 가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띵 하는 걸 깨달았던 게 얘네들이 정말 나무를 잘 타더라고요. 잘 타죠. 근데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시각 정보를 그런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컴퓨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애초에 이 유인원 영장류들이 진화 과정에서 나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컴퓨터의 발달을 좀 진화를 부추기지 않았을까. 순식간에 이렇게 막 이 나무 저 나무로 가지 옮기고 뭐 이러는 것이 굉장히 그 빠른 두뇌 회전이 필요했던 작업이었을 거다. 얘네들이 2차원에서 고유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뭐 어디 나무를 하는 거랑 3차원으로 이게 좌표를 완전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훨씬 더 거의 지수적인 스케일의 이 계산 능력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가지고 땅에 내려왔어요. 뇌는 3차원을 계산할 수 있는 뇌가 있는데 2차원에서 사니까 더 이상 나무를 타는데 지능을 쓸 필요가 없으면 반론.
이 어떤 운동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건 대뇌 부분이 아니라 손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치 같은 영장류가 손해가 발달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이런 지적인 정보 처리는 대개는 대뇌 앞부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애초에 그건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대뇌랑 손해 할당하는 비중만 다르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일단은 그, 일단은 발달하고 껍데기와 그 신경을 만드는 숫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커다란 슈퍼컴퓨터를 만든 것보다 PC에서 저차원의 슈퍼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를 잔뜩 끼워놓은 슈퍼컴퓨터로 바꾼다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나무 타는 애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타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겠죠.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엄청난 정보 처리일 것 같긴 해요.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팔이 어디에 닿아야 되고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보 처리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니까. 나무 타는 애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죠. 나무 늘보 얘네들 너무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퍼링 계속 걸려가지고. 작년인가에 진짜 신기한 내용의 천문학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인류가 직립보행하게 된 계기가 초신성 때문이다. 초신성? 왜요? 그런 추측을 낸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좀 신기했는데 직립보행을 한 시점이 대략 20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전에는 직립보행하고 대뇌 발달하고가 어떤 게 더 먼저인지 같은 게 많이 논의가 되다가 아프리카에서 그 호모 날레디라는 고인류가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대뇌 발달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는데 직립보행이 증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직립보행이 먼저라는 얘기 있어요. 딱 200만 년 전쯤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 걸 예. 배경으로 해서 태평양 해양지각이랑 달 표면의 샘플을 분석해보니까 200만 년 정도 된 암석에서 유독 철의 동연소, 철 60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성분인 게 이게 초신성 터질 때 많이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학자가 추정하기로 아마 200만 년 전쯤에 달의 표면과 지구 표면에 압도적으로 많은 철의 동연소를 흩뿌린 어떤 천문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인접한 어딘가에 터진 초신성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맞다면 초신성 폭발 때 되게 많은 우주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게 대기층과 부딪히고 그게 잦은 번개를 일으키고 그래서 숲을 불태웠을 거고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진화압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서식하는 환경이 네. 바뀌게 된 계기가 그거일 수 있다. 초신성 폭발 때문에 대기 번개가 많아져서 그래서 산불이 많아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과학적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한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기 인류의 서식 환경이 네. 침팬지나 원숭이들 같은 숲이 아니라 종의 초원 지역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뭐 그럴 듯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200만 년 전에 초신성이 폭발을 해서 그 철 성분이 지구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 초신성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는 하고 있는데 되게 멀지 않은 곳에서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코앞은 아니고 100광년 정도 이내에서 터졌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태양계 주변의 가스 구름들의 분포를 보면 동그랗게 퍼져 있어요 뭔가가. 그것도 관찰이 된 네,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 알려진 구조예요. 이걸 로컬 버블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랑 또 연대적으로 암석에 남아있는 흔적도 얼추 비슷하니까 이거는 좀 서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니,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다음에 저 뭐 블랙홀 나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초신성이 터져서 만들어진 블랙홀도 수백광년 거리 있는 것까지 빨아먹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것들만 영향을 주는 거고 만약에 걔가 블랙홀로 있다고 하면 정말 어딘가 지금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관찰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블랙홀 자체가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다고 하면 볼 수가 없을 거고요. 주변에 빨아먹으면서 뭔가 뜨겁게 달궈질 만한 물질이 있다고 하면 그 빛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블랙홀은 한 번 블랙홀 되면 계속 블랙홀로 남아있어요? 네, 막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블랙홀 다음으로 뭐 우리가 상상하시는 건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블랙홀도 계속 빨다가? 하여튼 뭘 빨아먹다가 지도 힘들 지칠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지치죠. 안 지쳐요? 예, 더 빨아먹으면 그 다음엔 더 빨아먹습니다. 아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번에 얘기했던 앞서 그 블랙홀의 온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블랙홀의 온도가 정확하게 0도는 아니지만 되게 낮아요. 10의 마이너스 뭐 14승 켈빈 뭐 이 정도 스케일인데 우주 배경 빅뱅 직후에 퍼져있는 우주 자체의 온도가 절대 온도로 2.7도예요 그러면 우주 배경이 블랙홀보다 더 뜨거워요. 그래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블랙홀은 우주가 더 식어서 자기보다 우주가 차가워지기 전까진 우주 배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무조건 먹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더 먹고 더 먹고. 아, 그렇게 누울 수 네. 있네요. 크기는 먼지만도 안 하네가. 네. 야, 이거는 자, 야, 내 또 발견했어 나는. 아, 어떡하면 좋죠? 자, 퍼진 뭐 먼지 같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먼지 같은 게 관측이 된다. 그 먼지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찍어 보면 중심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아.
정비절 아시겠죠? 블랙홀에 강하시네요. 얼마 안 된 몇십 년 전에 터진 초신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정확한 폭발 지점을 그렇게 찾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전에 200만 년 전이면 초신성 자체 영향 말고도 우주 공간에 원래 있던 다른 물질들하고도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로컬 버블도 완벽하게 원형은 아니고요. 땅콩 모양입니다. 약간 그 중심 언저리 어딘가 있었겠다라고 지금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별들도 진화하죠? 아 이것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별들이 예를 들면 태양은 저렇게 막 불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불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썼어. 블랙홀이 붕괴하는 이유가 중력의 대항에서 바깥으로 밀어낼 힘이 없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별들은 내부에 뜨거운 온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중력을 버티고 살고 있는 거고요. 내부의 연료가 꺼지면 이제 중력이 온전하게 작용하니까 붕괴해서 그렇게 죽는 거죠. 쪼그라들어요? 네. 블랙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다 블랙홀 되는 건 아니고요. 질량이 무거운 애들만 압도적으로 중력이 강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적당히 가벼운 애들은 그냥 미지근하게 식어가면서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지구 같은 별들은 어떻게 돼요? 걔가 이렇게 태양이 식어가고 쪼만해지면 우리 지구는 뭐 차가워지겠죠? 태양은 핵융합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 팽창하지 않나요? 아, 네, 적색거성이 되고 뭐 네. 오히려 지구는 그때는 한동안은 뜨거워지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먼 미래가 되면 네. 이제 식겠지. 태양이 커지면 지구가 네. 거의 태양 안에 들어갈 정도까지 네. 커지는 그렇게 건가요? 커진다고요? 수성금성은 안에 들어간다는 네, 100% 얘기죠? 들어가요. 제가 이게 기억나는 게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과학 잡지에서 이 얘기를 처음 본 거예요. 며칠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태양이 우리 잡아먹을까 봐? 태양이 커져서 지구를 잡아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과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50억 년 뒤에요. 아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대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화라는 게 결국에 변화잖아요. 전 그래서 천문학에서도 진화란 용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별이 더 예뻐지고 하는 게 진화가 아니라 별의 모습이 변하고 우주의 모습이 변하는 게 진화이기 때문에 똑같이 천문학에서도 진화란 용어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학에서도 그 영어로 evolu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되게 시간에 대해서 뭘 변하는 걸 다 그냥 evolution이라고 하거든요. 기억나는데 한번 물리학 학회에서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뭐가 이렇게 변하고 하는 거를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 청중으로 생물학의 배경이 있는 분이 청중에 있었는데 그분이 손을 들고 지금 그 물리학 문제에서 진화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볼루션이란 원래 뜻은 물리학에서는 나아갈 진이라는 뜻은 의미는 거의 없고요. 네.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걸 다 이볼루션이라고. 생물학과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 네. 왜 우린 털은 다 내준 겁니까? 원래 이제 우리 털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여전히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진화가 된 거예요? 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게 보면 뭐 털이 점점점 없어지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항상 집단 내에서는 변이가 있죠. 털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사실은 인구 집단마다 인종마다도 조금씩 다를 거고 근데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바뀐 것이지 이게 한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털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포켓몬식 진화론의 잘못된 아니 근데 과거와 비교할 때는 절대적으로 적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막 털도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예, 다른 대들에 비해서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가죽 옷을 걸치거나 아니면 추운데 들어가서 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그러니까 털이 없어도 되는 환경이 혹은 털이 없는 게 더 유리한 환경이 결국은 털을 없어지게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물학적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뭔가 유력한 한 가지 설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어제 들은 얘기가 그 인간이 사실 굉장히 사냥을 잘하는 동물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간의 사냥법이 동물이 지칠 때까지 뛴 거래요. 그래서 사람처럼 한 시간 동안 뛸 수 있는 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순간 스피드만 빠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발생하는 체열을 외부로 발산하려면 털이 없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 저는 이거 되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이게 아, 왜 여기서 배워요? 제가 인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요즘은 우리가 사냥하느라고 뛰어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네. 아 그런데 우리 이제 옷을 입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네. 다시 길어질 일은 없구나 털이. 아, 인간이 달리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동물이군요. 네. 거의 독특할 정도로. 네. 오래 뛴대요. 이 이론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오래 뛰어서 그 여러 가지 그 근거들도 좀 제시가 됐었던 거고 가젤 같은 거 보면 순간 스피드를 못 따라잡아도 몇 명이 돌아가면서 이어달리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젠간 이긴다. 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네. 인간이 왜 이렇게 오래 달릴 수 있지? 이게 두 다리로 뛰어서 그런가? 오히려 거꾸로겠죠. 사냥법이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리게 됐고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이 더 잘 잡았을 거고 아, 오래 달리기야말로 우리가 인간임을 보여준 또 하나의 증거군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허리는 왜 펴진 거? 아 허리는 하늘 보려고 잠 펴진 거죠 우리? 아, 그렇다는 결론은 아니고 이제. 네. 만약에
혹시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그럴지 모르겠으면 사라졌다 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배할 동물이 만약에 후보가 있다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이건 그냥 한번 상상력 게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지배한다는 게 막 지능도 생기고 이런 걸 다 뭐 그렇겠죠? 물리적으로 좀 부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지배하려면 강력한 근육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지금처럼 성공한 이유가 근육보다는 사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결국 인간이 사라져도 이후에 지구를 지배할 생명도 우리처럼 사회성이 강한 이미 우리가 다 없앤 거 아닐까요? 거의. 아 그런 근데, 동물들을? 네, 근데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인간이 없어도 지금도 사실 개미가 그 지구를 지배한다는 아.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없어도 개미는 있을 거고 지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개체수나 아니면 총 생물량 같은 걸 생각하면 개미겠죠. 개미는 근데 불에 이렇게 물 부으면 끝나잖아요. 물 불 사람이 없어지잖아. 물 불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진짜 모르겠다. 지구 생태계 입장에서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지배한다고 착각하던 애들이 잠깐 설치더니 사라졌다. 드디어 평화가 왔네 하고 이제 아. 40억 내내 평화로웠던데 잠깐 이상한 애들 와가지고 화석 잔뜩 만들어 놓고 갈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네. 다음 누군가가 등장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그냥 비슷하게 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인간이 그 빠른 시간 동안 발달했을까의 환경적인 요인이 만약에 그 요인이 초신성이 됐던 뭐가 됐던 되게 우연하고 특별한 사건, 희귀한 사건이라면 잘 안 일어날 텐데 그게 또 일어날 법한 환경이라면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영장류, 다른 원숭이들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딱 지금 주신 질문이 전 한편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진화의 약간 오해, 고개념이 반영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도 결국에 인간이 사라져도 다음에 또 누가 지능을 갖게 될까요라는 질문 자체가 결국에 진화의 최종 목적은 지능을 갖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지능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전 반영된 질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지능이 꼭 만들어져야 하냐. 지능을 발전시키는 방식 아니고 다른 갈래로도 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의 그런 인식이 좀 반영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능이 후퇴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인류가요? 네. 왜요? 왜냐면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문명이 더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 뇌를 쓰지 않고 뭐 컴퓨터에다 저장하고 핸드폰에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쓰면 예전에는 진짜 지도 찾아서 운전해서 갔는데 이제는 시키는 대로 따라만 왼쪽 오른쪽 가면 되잖아요. 어디 이렇게 지리적인 개념이 많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예전에 산업 문명 이전, 정보 문명 이전에 보다 더 지능적인 요구가 떨어지면서 더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능이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인류가 좀 후퇴할 수도 있다. 기생이 되게 재밌는 진화 현상이거든요. 기생충 뭐 혹은 기생하는 그런 생물들을 보면 자기네들 복잡한 시스템 다 버려요. 최대한 단순화하고 어떠한 것에 기생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걸로 최적화해요. 그 기생하는 그 생물이랑 기생 진화 전 단계의 조상종을 보면 퇴화처럼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들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화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인 거죠. 그럼 우리 인간들도 어쩌면 컴퓨터에 뇌를 이렇게 위탁을 하고 편한 일들만 기생하면서 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혹은 더 SF적인 상상해보면 두 집단으로 나눠서 그런 기계 문명을 운영하는 인류와 엄청나게 발달한 코딩을 하고 AI를 다 다루고 기계를 지배하는 인류와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인류로 분할 수 있는 얘네들끼리 교배 안 하면 분할 수도 있는 거죠. 교배라고 하셨습니까? 교배 댓글 한번 맞아보세요. 교배가 인간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죠. 아, 그렇죠. 왜 안 될 게 뭐 예. 있나요? 네. 댓글로 한번 받아보세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런 재밌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진화 관련돼서 좀 해봤는데 그 진화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다시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화라는 게 반드시 꼭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대단히 뭔가 위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세밀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뀌는 것 이게 진화이고 우리의 지금 방향이 꼭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겠네요. 네. 오늘 저희 과학을 보다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나눴던 이야기들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저희가 또 책으로 엮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약 판매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보다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또 예약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과학을 보다 책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빨리 예약 구매를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정입니다. 딱 200만 권만 팔기로 했거든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예약 구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세 분의 과학자분들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